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연천에서 하망님이랑 세니 아빠님이랑 같이 다이빙을 할 건데요. 지금 물이 엄청 차갑다 그래서 너무 걱정돼요. 엄청 차가울 거야. 진짜 추위 많이 타거든요. 얼음에 손을 넣어본 적 있나? 그 정도야. 그 정도예요? 물고기가 나오면 좀덜 추울 것 같아요. 오늘 큰 향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요즘에 이거 유행이 됐네. 그 뭐예요? 이거 몰라? 배구예요? 이렇게 해서 네. 짠 하면 나오는 거. 이제 옷다 갈아입었거든요. 까망님도 다 갈아입었고 저도 이제 다 갈아입었습니다. 이거 미국에서 수트 가져왔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드디어 6개월 만에 쓸 기회가 왔어요. 민물 다이빙은 처음인데 지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얼른 가서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잡을 친구가 저 친구들이에요. 붕어랑 뒤쪽이 향어. 향어 잡으러 갑니다. 열심히 잡고 올게요. 안녕. 이제 여기 포인트 도착했거든요. 근데 입김이 나요, 입김이. 한번 들어가서 열심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쏘가리, 향어, 붕어, 잉어, 메기, 가물치 다 있다고 합니다. 오늘 쏘가리랑 가물치 색 입고 왔으니까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드디어 물속으로 입수. 이제 고기를 열심히 찾아줍니다. 석죽도 보고, 풀속도 보고, 도라래도 보고. 어이구, 여기는 고기가 있네요. 고기 발견, 고기 발견. 준비하시고 입수. 아이코. 웃긴 건 다시 보시죠. 고수 까망님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 쉬워 보이죠? 와, 동산이 크다. 와, 엄청 커. 야, 이런 동산이 처음 봤다. 진영아. 진영아. 이거 봐, 동산이. 야, 괜찮아, 근데? 와, 진짜 크다. 너무 추워요. 엄청 춥지? 와, 동사리가 가물치만해요. 가물치만해, 진짜. 와, 와 진짜 크다. 뭐, 어떡해요, 이제? 자, 가자. 이거는 살려주도록 할게요. 가져가요? 이번에. 어? 살려줄 거예요, 이번에. 살려줘요? 네. 살려줘. 잘가. 잘가. 한국의 유해어종 패스 발견. 채니 아빠님 추격 시작. 거기 서라. 잡았다. 잡았다. 야, 베스가 있네. 야, 잘 잡았다. 잘 잡았어. 그러니까. 새끼 됐어. 저도 하나 야, 잡았어요. 아, 잡았어? 진짜? 뭐? 아, 이거 모래 먹지? 여기 체진망에다가 쏙 퇴치 완료. 잘했어. 잘했어. 쏘가리 10 마리 잡은 거보다 더 값진 일이지. 그렇지. 야, 100 마리 살리셨어요. 여기서부터거든 이제. 갑니다. 오케이, 레츠고. 이제 더 이상 안 추워요. 아, 이제 괜찮지? 어, 따뜻해요. 고기 잡으니까. 야, 내 이슬이 바르르 떨고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 네, 괜찮아요. 다시 채니 아빠님 시점. 모래무지 발견하시고 바로 잡으시고 또 발견하시고 숨 한번 쉬시고 또 잡으시고 보여주시고 옆에 지나가는 진영이 주시고 내가 건너받고. 우와. 방생하고, 방생하고. 진짜 물 속에 작은 고기도 많고, 정말 예뻤어요. 또 모래무지 발견. 잡았다. 또 모래무지 한 마리 했습니다. 이제 또 열심히 큰 고기를 찾아봅니다. 참수. 7mm 수트를 입으니까 다이빙이 안 되더라고요. 물속에만 들어가면 계속 올라오는 게 너무 웃겼어요. 다시 열심히 수색 중. 다슬기 포획. 물속에 다슬기도 많았어요. 다시 참수. 바위 아래 잉어랑 붕어가 좀 보이더라고요. 작은 고기도 엄청 많아요. 또 잉어떼 발견.
체니 아빠님 드디어 향어 발견. 체니 아빠님 입수 준비. 타이밍. 잡았다. 그렇지. 하하, 잘 잡았다. 와, 향어예요? 어, 향어. 야, 해냈구나, 해냈어. 드디어 잡았네, 향어. 와, 이거 집에 있는 거보다 더 큰데? 야. 야, 씨. 미쳤어, 사이즈가. 뭐야, 이거? 실제 아니에요, 실제? 근데? 야, 나 이건 줄 알았잖아. 나도 이건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비닐이 없고. 와, 신기하다. 와, 진짜. 대충 집에 가서 재보고. 3뼈, 2뼈. 6자. 근데 6자. 6자가 가까이 되겠다. 와, 미쳤다. 한 줄 알았잖아. 와, 야, 벌써부터 이거 잡아버리면 어떡해. 그러게? 체진방이 형밖에. 체진방 나밖에 없는데요. 와, 황금향하다. 와, 대박이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 들어가, 들어가. 어디 차, 어디 차. 아, 아파. 아파. 와.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괜찮아. 멋있으세요. 왜? 나이스. 우리 또 저기 진영이랑도 화이팅 해줘야지. 저 한 개 없어요. 진영 화이팅! 화이팅! 안녕, 잘 가. 자, 또 가보자. 어, 또 렛츠고. 어, 진영 괜찮아? 물에 들어가라고 넣어주신 거잖아요. 괜찮아요? 어, 어, 맞아, 맞아. 까망님이 라이트로 신호를 주셔서 가봤더니 동사리가 있었습니다. 잡아보라 그래서 시도해봤어요. 참수 잡았다. 동사리 소리 잡았구나. 야, 진짜 커요 동사리. 와, 진짜 크다. 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잘 보여. 와, 야,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잘 보이더라고. 와, 근데 진짜 커요. 여기 사이즈가 왜 이렇게 좋아요? 어, 여기 되죠. 되게 좋아. 어, 여기 진짜 포인트. 살려줄게요. 어, 이거 살려줘. 잘가. 체니 아빠님 이번엔 쏘가리를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이쪽에는 없고 여기 오른쪽 돌틈을 잘 보세요. 옆에 돌로 가서 손을 넣어 보십니다. 그렇게 잠깐 사투를 하시더니 쏘가리를 잡으셨습니다. 와, 힘들게 잡았다. 한번 도망가는데 잡았어. 삼자. 네, 아, 멋있어요. 역시, 멋있어요. 역시 대박이다. 우리가 똑같아. 어, 어, 진짜 똑같네. 쏘가리. 어, 보색이네. 야, 잘 발견했다. 자, 바로 넣어버리겠습니다. 기쁘겠습니다. 야, 지난번에 우리 대박. 놓쳤던 거 5자 쏘가리 잡아야지. 어, 그거 내가 잡았어. 아, 잡았어 벌써? 프로 꺼졌죠. 어. 배터리가 벌써 다 닳았어요. 이번엔 까망님 향어 발견. 와, 이쁘다. 숨 한번 쉬시고 까망님이 맨손으로 도전. 까망님 입수. 슬슬 다가가서 잠깐 사투를 벌이시다가 잡았다. 역시 까망님. 아이고, 잘가 향어야. 동사리 크다. 아, 근데 어, 잘 잡았어. 배터리가 없어. 랜턴? 네, 이거 드릴까요? 아, 두 개 가져왔어? 네? 하나 더 가져왔어? 아니요? 아이씨. 가자. 으쌰. 네. 우와, 두 마리 다 진짜 크다. 사람 키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핏줄이 다 보여요. 어. 뭐야? 뚫었다, 아, 뚫었다. 여기 뚫었다, 여기 뚫었다. 걸린 것 같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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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아, 향어 조심해야 돼. 조심하세요. 어, 어, 어. 우와, 우와, 사람이다. 야, 겁나 커. 지금 딱 다이빙 끝나고 돌아왔거든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짜 물속이 엄청 맑고 물고기도 너무 많고, 근데 추워가지고 손끝이랑 발끝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코도 빨개졌어요 지금. 최종 조각 보여드릴게요. 와 이게 지금 오늘 잡은 건데 대왕 향어예요. 향어 두 마리, 붕어 그리고 쏘가리까지. 와 크기 봐. 꼬리 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육자. 육자예요. 응? 여기까지 육자. 60. 야 60이네. 육자 향어야. 육자 향어. 야 미쳤네. 대박. 육자 61. 와. 우와. 몇 킬로 나갈 것 같아? 5kg? 5kg? 와. 엄청 무거워요. 진짜 무거워. 야, 이거 넣어주자, 이제. 어. 나중에 넣어야지. 어. 와, 오케이. 여러분, 미쳤어요. 야. 그냥 놔줘. 내 향어는 워낙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아, 그래요? 우와. 야, 개물이다. 미쳤네. 이게 원래 있던 붕어고, 이게 원래 있던 향어거든요. 이게 엄청 큰 향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잡아온 향어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원래 얘가 5자 향어인데 오늘 잡은 향어는 6자예요. 6자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요. 와 이 친구는 비늘도 없고 정말 예뻐요. 여러분 연못의 첫 주인은 쏘가리입니다. 3자 쏘가리. 와 우리 연못 흙탕물이던데 넣어도 돼? 아 상관없어 형. 쏘가리는 잘 살아. 역시 민물은 자, 쏘가리죠. 들어가라 쏘가리. 자 가. 야 와, 멋있다. 와 이럴 줄알았으면 피레미 몇 마리 잡아올 걸 그랬어요. 많았는데. 그러게. 아.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쏘가리 한 마리는 연못에 넣었고 붕어랑 향어 한 마리는 저기 어항에 넣었어요. 나머지 한 마리 향어는 까망님이 가져가셔서 맛있게 요리해 드신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 가져오셨어. 와. 오실 때 가져오셨어요. 드세요. 하나 더 있잖아요. 드세요. 자 여러분 포동닭으로 물질하고 와서 밥 먹어야죠. 와 대박. 우와 고생 많았어.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 저 오늘 개구리도 잡았어요. 그리고 동사리 모래무지 잡았어요. 재밌었지? 완전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